번째 포인트, 광고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광고 디자인 부분은 한 두세 문제씩은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구매 의욕과 이윤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이 광고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확립하고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유지와 상품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광고 디자인의 특징은 TV나 라디오 등과 같이 광고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제작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광고를 보게 된 뒤 제품을 기억하게 되고 구매 활동을 통해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비슷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광고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만든 광고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그 광고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유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광고는 주로 인쇄 매체, 전파 매체, 기타 매체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광고량이 많은 매체로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광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언론 매체의 주로 수익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광고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광고는 내용적 요소와 조형적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적 요소에는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바디카피, 캡션,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등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주로 헤드카피라고도 하며 시선을 끄는 광고 제목을 말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신문과 인터넷 기사를 보면 낚시성 제목이 많죠. 그만큼 광고 홍수라고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소비자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다음날 신문들의 대문짝하게 큰 글씨로 타이틀이 도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헤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서브 헤드라인은 이러한 헤드라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바디카피는 이런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캡션은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설명글이 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광고의 표어나 캠페인성 문구가 되겠습니다. 슬로건은 기업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의 조형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러스트레이션, 심벌 마크, 로고 타입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글을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자, 심벌 마크는 상품의 심벌인 브랜드 마크나 기업이나 회사의 심벌인 코플레이트 마크를 말합니다. 이 로고 타입은 회사명, 상품명을 특징있게 디자인한 문자를 말하고요.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명의 상품명 등을 특징있게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보더라인은 광고에 사용되는 경계선 또는 장식선을 말하고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다른 부분과 구분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자, 신문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문 광고는 여러분도 많이 보는 광고가 되겠죠?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신문을 가정이나 회사에서 받아보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 지면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문 광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문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고 구독률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안정성 높은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 광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광고의 장점을 보면 광고의 신뢰도와 주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구 대상이 다양하고 구독층이 많아서 안정적이고요. 신문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문은 전국적으로 광고가 가능하고 지역 신문을 통해서 지역 광고가 가능한 매체입니다. 또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고 설득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업이나 상업 광고에 적합한 매체가 바로 신문 광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문은 기록성과 보존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현재에도 과거 신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어떤 언론들이 어떠한 논조를 통해서 기사를 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문 광고는 전파를 통한 광고보다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발간이 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으며 신문 내에서는 광고의 크기를 선택해서 광고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문 광고의 단점이 있습니다. 신문은 한 번 읽고 버려지거나 다른 광고나 기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문은 특정한 독자층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문지의 인쇄가 되므로 종이의 질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광고가 어렵습니다. 잡지 광고는 신문 광고하고 달리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취미 등 여러가지 특정한 독자층을 선택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잡지명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을 바로 잡지 광고라고 합니다. 자, 헬스장에 가면 헬스 관련 잡지책이 쌓여있고 미용실에 가면 미용 관련 혹은 여성지와 같은 잡지책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특정층을 대상으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헬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헬스용품 광고가 가능하고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용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잡지는 회람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보고 또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잡지이기 때문에 많은 독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으며 연속 광고를 통한 감정 광고나 무드 광고에 적합한 매체입니다. 이 신문 광고에 비해서 광고비가 저렴합니다. 이 잡지 광고의 단점은 빠른 정보의 전달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월간지가 많고 각 잡지의 규격 또한 다르게 되므로 광고비 또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옆면에 위치한 광고에 영향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책자이기 때문에 페이지 위치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책의 앞뒤 쪽이 아닌 책의 중간쯤에 삽입된 광고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책을 일일이 펼쳐보지 않는 한 광고에 노출이 어렵고 아무래도 표지에 삽입된 광고는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잡지 광고의 종류로는 표지면 광고가 있습니다. 표지면 1, 2, 3, 4면에 실리는 광고는 그만큼 노출 빈도가 많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차례 광고는 차례의 전후, 좌우, 상하면에 실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기사 중 광고는 잡지의 본문, 기사 속에 실리는 광고를 말합니다. 잡지의 규격을 보면 사륙배판, 국배판, 사륙판, 국판에 앉혀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라디오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광고는 음향 광고를 말하고 그림, 영상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TV 광고와는 달리 청각에만 의존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라디오 광고를 들으시다 보면 주목을 끌기 위해서
유행어를 변형해서 만들어진 광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라디오 광고는 역시 장단점이 있죠. 이 라디오는 전파를 이용한 광고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광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주입이 가능하고요. 시간대, 연령대 등으로 세분화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를 이용한 광고이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속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가까이 되면 대리운전 광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행어나 이슈를 통한 CM송을 이용해서 친근감 있는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각에만 의존함으로 청취자가 광고의 뜻을 혼동할 수가 있고요. 청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광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간대별로 광고가 되므로 다양한 층을 토대로 한 광고와 많은 인원에게 한 번에 전달하기가 어렵고 다른 광고와 경쟁이 치열한 광고가 바로 라디오 광고가 되겠습니다.